안녕하세요. 황세란 유인균 발효 연구원입니다. 저희들이 황세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00가지 맛, 100가지 빛, 100가지 향으로 해서 모두가 지금 다릅니다. 사실 저희들이 100가지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 100가지 이상이 돼버렸습니다. 130여 가지가 되는데 저희들은 이게 이제 그 종류를 좀 더 넓혀가면서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식초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기존 만들었던 거지만은 또 색다른 맛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훌륭한 게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렇게 미리 이렇게 쭉 보여드린 것처럼 모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다음번에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춘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의하시는 박영희 선생님께서 강원도니까 너무 머니까요 작품을 엄청 많이 이렇게 교육생들이 보내주셔가지고 가져오셨는데 대표로 지금 막 이제 네. 설명을 하실 겁니다. 옆에서 일일이 다 보셨기 때문에 이제 이거 어떻게 만들었나 스토리가 다 담겨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한번 들어보기로 할까요, 선생님? 네. 네. 자 여기 볼까요? 이게 식초가 예. 식초명이 예. 여기 있어요. 고구마 식초입니다. 예, 고구마 식초요. 예. 네. 예. 이상수 이분은요 서울에서 중등 교사를 하시다가 네. 몸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이제 좀 저 외진 곳으로 이사 가서 네. 좀 편히 살고 싶다 초원에 묻히고 싶다 하셔서 네. 서울서 청평. 청평서 가평, 예. 가평서 아니다 해서 이제 춘천까지 오셨는데 예. 올해 처음 농사지신 고구마를 가지고 예, 예. 네. 그러니까 작년에 농사지신 고구마가 있다 그래서 네. 고구마 식초로 선생님 한가득 담아가지고 네. 이렇게 자기 말로는 덜 된 거를 보내서 너무 죄송하시고 다음에는 정말 맛있는 식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얘기해 직접 농사진 고구마로 식초를 담으셨습니다. 예, 아, 예 네. 고구마 식초 같으면은 자색 고구마도 있고 예, 그렇거든요. 작년에 자색 고구마, 네, 자색 고구마 예. 저희들 해봤는데 이거는 그냥 그 흰색 고구마로 네.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농촌에서 이제 이거 춘천에서 이제 네. 고구마 농사 하시면서 건강이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네. 예, 예. 행복하다고 예. 선생님. 예. 그분께서 지금 춘천으로 이제 농촌으로 오셔 춘천으로 오셔가지고 네. 처녀작입니다 이게. 네, 처녀작입니다. 진짜 아주 멋진 작품이 나왔고요. 네. 사실 이제 식초는 과정도 가는 과정도 있고 또 완성된 것도 있고 이거 엄청나게 완성된 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과정으로 가는 거 몇 개 있어야 저희들이 했죠. 네. 얘기가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 고구마 식초하고 이건 바나나 식초. 식초. 예, 바나나 예. 식초 색깔이 너무 예쁘죠. 네, 네. 이거는 이제 예. 아이들하고 함께 먹는다고. 네. 그리고 익기도 전에 자꾸 없어진다고 제가 숨겨놓으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숨겨놓은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예. 이상수 선생님께서 바나나와 고구마 식초 보내 오셨어요. 예, 고구마는 직접 농사진 걸로 네. 하셨습니다. 그... 바나나는 농사짓기가 어렵죠. 네. 하실 수가 없어서.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거 말고도 농사 짓는 게 있으면 네. 네.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지은 게 이거라 그래서 네. 그리고 우리 고구마 식초 담가요 그래 가지고 네. 이제 올해 캔 것도 네. 많다고 네.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와야죠. 고구마를 그쵸. 직접 네. 이제 예. 네. 그래서 하시면. 농약도 안 치고 그냥 풀도 그대로 놔두고 풀하고 함께 살고 이런다면서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 나를 위해서 먹겠다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예. 팔 수가 없답니다. 예, 예,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예, 이상숙님의 예, 바나나 식초와 고구마 식초 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고구마 식초 담으시면은 담고 싶으시면은 이상숙 선생님께 얘기하시면 연락해 주세요. 네. 네.